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7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자주 쓰는 비위가 약하다, 비위가 상하다, 비위가 뒤틀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비위란 말을 한번 한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위가 약하다, 그러죠? 비위가 상하다, 또는 비위가 동하다, 비위를 맞춘다. 비위를 맞춘다는데, 가끔 보면 비율을 맞춘다, 비율을 맞춘다는데, 이것은 다좀 틀린 것이다. 비위를 맞추다가 맞습니다. 비위라는 것 한번 볼까요? 한자로는 비는 지라입니다. 지라, 우리의 장기 하나다. 위는 밥통 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라도 우리의 내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육달월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육달월에 낮을 빗자다. 낮다, 천하다 할때 비입니다. 발음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위는 밥통 위다. 위할 때, 위장 할 때, 위다. 이것은 모양을 보면 밧전이다. 그리고 육달월인데, 육달월은 우리의 신체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육달월이 들어갔는데, 이 밧전이라는 것은 밭이 아니고, 우리의 밥통의 위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위는 지라와 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빗자는 보면, 옛 글자는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는 이렇게 손이죠. 손. 이 부분이 손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무슨 모양인지 몰라도 좀 애매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막 어떤 주걱 같은 것,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런 주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천한 일을 많이 한다. 이래서 좀 낮다, 낮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육달월을 붙인 것이 오늘 얘기하는 지라를 뜻하는 비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전을 보니 병자의 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첫째 뜻으로는 비장과 위다. 비장은 이제 지라를 얘기한다. 그리고 음식물을 삭혀내는 능력이다. 그래서 비위가 약하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 먹는가 그런 걸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먹고 싶은 마음 이것도 비위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별로 써본 적이 없는데 비위가 동한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음식 맛이나 어떤 사물에 대하여 좋고 언짢음을 느끼는 기분이다. 좋다, 좀 별로 안 좋다 하는 그런 느끼는 기분. 그래서 생선이 비위에 맞지 않다. 네, 여기에 음식물의 비위가 약하다는 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개의 사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좀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이 곱거나 언짢은 일을 잘 견뎌내는 힘. 그 사람은 비위를 맞추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의 비위를 맞춘다. 이런 얘기 하죠. 네, 우리가 사실 많이 쓰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지라라는 것이 이제 비장이다. 네, 비장. 위에 왼쪽 뒤에 있는 내장이 한 가지다. 지라를 얘기한다. 비장. 이 장은 창자가 아니고 장기를 뜻하죠. 네, 비장. 그리고 보면 이제 제가 사진에 나와 있는 어떤 우리가 많이 쓰는 수거 비슷한 걸 가져왔습니다. 비위가 사납다. 남이 하는 짓이 비위에 거슬리고 언짢다. 비위가 사납다. 비위 사납다. 비위 상하다. 네. 그리고 비위 좋다. 비위가 좋다. 비위가 틀린다. 틀리다. 비위를 거스르다. 비위를 건드리다. 네, 비위에 거슬리다. 이런 비위라는 걸 상당히 많이 쓴다. 어쨌든 그것은 한자로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비, 지라비지만은 그 글자를 쓰는 그런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비자가 지라비자인데 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죠. 낮을 비자, 낮을 비자를 써서 쓰는 우리 낱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돌 석자를 붙이면 돌기둥비다, 비석이다 할때 쓰는 거예요. 비석. 우리가 그 노래 보면 비목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흔히들 비목, 비목 하는데,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거기에 보면, 이 나무로서 이제 비석을 대신해서 세운 것이다. 그랬죠? 한참 전쟁 중에는 제대로 된 비석을 세울 수 없으므로 나무를 이렇게 꽂아서 표시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비목이다. 짧은 발음이다. 비목 하면 좀 다르다. 그렇죠? 비목은 틀린 것이다. 비목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자애를 보면, 낮은 여자다. 그래서 여자 종비다. 노비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들을 기댈 역을 하면 절이다 하는 절일비예요. 예. 그래서 마비가 된다 하는 그런 글자예요. 여기 보면 글자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만, 같은 글자다. 글자의 어떤 체에 따라서, 폰트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 그리고, 오디자를 넣으면 돕는다는 도울비예요. 보비 한다는 것은 돕고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을 보비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조각편을 쓰면 패를 얘기합니다. 패. 패는 뭐냐면 우리가 명패다, 문패다 할 때, 패찰이다 할 때, 쓰는 패예요. 그리고 패거리를 얘기할 때도 패거리 할 때도 이 패를 쓴다. 그러므로 깡패 할 때도 이런 패를 쓴다. 깡은 물론 우리 그뭐 외로 비슷하게 들어온 그런 글자죠. 네.
자, 그리고 위는 이제 밥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위장이다. 그렇죠? 뭐, 위는 많이 씁니다. 여기에 말소문을 붙이면 이를 위다, 이른다,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른 바, 말하자면 하는 그런 것으로 소위, 이른 바 이렇게 되겠어요. 삼수를 붙이면 이제 강 이름 위다. 우리가 막 중국 산하 이런 데 보면 위수, 위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밥통위와 비슷한데 위에 보면 밧전이 아니고 말미암을 유자 비슷하게 생겼죠. 같이 생겼죠. 이것은 투구를 쓰는 것을 투구를 얘기한다. 머리에 쓰는 투구. 그래서 갑주다. 갑주라고 하면 갑옷과 투구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두 글자를 상당히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비위. 비위가 상하다. 비위가 약하다. 비위를 거스리다. 굉장히 말을 하는데 이 비자가 지랄을 얘기하고 우리의 위를 얘기한다. 물론 이 비에는 소의 밥통을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랄을 얘기하는 지랄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